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 네 야당의 대표들이 오늘 오전에 선거법 단일화를 마련했고 이걸 받을지 말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는데 조금 전 끝났어요. 근데 반만 받고 반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참 복잡한 진행 양상.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께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단 자신이 별로 없어요. 지금 10분 안에 정 대표님하고 충실한 내용을 청취자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을지. 예. 이 좀 너무 우선 예. 뭐 날씨는 추워지고 예. 먹고 살기 바쁜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국회에 짜증을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사과할 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그래도 뭐 좀 중요한 큰 걸 가지고 다투거나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선거법에 225 플러스 75에서 한참 밀려서 250 플러스 50 된 거잖아요.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50, 뭐 그 50 중에서도 뭐 캡을 30을 씌운다 안 씌운다가 뭐예요? 한마디로 좁쌀 정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원칙의 정치와 타산의 정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노무현 정치가 원칙의 정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석패율이에요, 석패율. 영호남의 그 지역구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석패율을 가지고 지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계산한 거죠. 타산한 건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석패율 제도를 우선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호남에서는 지역구에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네. 아쉽게 떨어진 뭐 한 10% 정도 전체로 보면 얻었는데 의석은 하나도 없다. 네. 그 안타깝게 애석하게 떨어진 사람은 구제하자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 대구 경북에 후보가 나왔는데 네. 뭐 표를 제법 많이 얻고 떨어졌다. 그럼 구제하자는 건데 예. 그것은 우리 지역 기반 정당의 현실 속에서 뭐 최선은 아니지만 그런 예. 뭐 이제 차선으로 구상한 제도지요. 예. 그러니까 그 석패율 제도를 야사당은 넣자고 주장하셨는데 민주당은 최소한으로 반영하자. 최소한으로. 그 전면적인 것도 아니고 신용으로라도 좀 몇 개 해보자는 건데 그것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원래 거지. 원안에는 권역별로 6개 예. 권역별로 2명씩인가 돼 있죠? 그걸 절반으로 줄여서 한 명씩만이라도 하자. 여섯 뭐개 권역별로 한 명씩만이라도. 예. 그런데 그걸 민주당은 안 된다. 예. 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안으로 낸 이중 등록제는 뭡니까? 그건 국민들이 더 납득하기 어렵죠. 왜냐하면요, 석패율은 누가 아쉽게 떨어지는 건 국민이 결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역구 나간 사람을 비례에다가도 등록시켜줘라 하는 것은 당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국민들한테 더 욕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제일 그렇죠. 아깝게 떨어진 사람 하나를 고르는 거고 예. 이중 등록제는 뭐 국민이 유권자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중 등록제는 당에서 그냥 대구 그렇죠. 경북 지역에 나간 후보 중에 한 명만 고르는 거예요. 예, 당이 고르는 거죠. 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실무적으로 또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은 그럼 석패율제는 왜 안 된다는 거고 대신 이중 등록제는 왜 된다는 거죠? 석패율을 도입하면 이제 소수 정당들이 후보들을 열어낼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네. 떨어지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와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게 예, 예. 자신들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이중 등록제는 일단 각 당에서 이제 일단 등록을 해버리면 예. 뭐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런 타산이죠. 그러니까 원칙의 정치와 타산의 정치, 셈법의 정치가 있는데. 노무현 정치는 원칙의 정치였고 이해찬의 정치는 지금 셈법의 정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나머지 야사당도 셈법이 전혀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셈법을 갖고 계시긴 하잖아요. 아니, 셈법이라는 건요. 이게 국회의원들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 연동형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약자들의 밥그릇을 좀 의자를 식탁에 놓자는 거니까요. 네. 그것은 소수 야당들의 이해관계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나온 거는 그 225 플러스 75였던 게 250 플러스 50으로 바뀌었고 50 중에서도 30명만 50% 연동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은 뭐 이제 연동형에서 뺀 거죠. 20명은 기존에 나누던 대로 나누는 거고. 예, 예, 예. 그럼 그 30명 가운데 석패율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 예. 그런 안을 던졌는데 민주당은 30명까지 둔 오케이인데 석패율은 안 된다 이거로군요. 예, 예. 자신들 선거에 뭐 유리하지 않다 뭐 이런 셈법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민주당 선택이죠. 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저희는 뭐 최종 아니라고 이제 아까 못 박아서 던졌으니까요. 정말 본인들이 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큰 대의에 입각해서 정치를 한다면 그 안을 받아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뭐 제도 개혁 필요 없다 이렇게 가겠죠. 최종 아니라고 던졌는데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과 석패율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하도록 하는 결론을 냈다는데 다시 협상도 안 하실 건가요 그럼? 뭐 얘기는 해보겠지만 뭐 도돌이표죠. 우리는 원칙은 이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네. 야사당과 손을 잡고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공수처 개혁으로 갈 것인지, 공수처 설치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개혁은 나중에 하고 석패율 저 못 받겠다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다 물 건너가는 겁니까? 민주당이 선택할 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뭐 또 찾겠죠 민주당. 그러나 저는 그것이 대의 명분도 없고 원칙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랑 막판 극적 타협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 연동률을 뭐 50%가 아닌 25% 이렇게 더 낮추면서? 그것은 이제 뭐 그럴 수 있지요. 있는데 그건 역사와 국민을 보면 자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참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4+1이 합의가 최종돼도 임시국회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나오고 한 회기 지나고 뭐 이러다 보면 금년 안에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던데 시점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팩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굴욕적입니다만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이지만 우리가 일단 문을 연다는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시간의 압박 속에서 제도 개혁,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 앞에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요. 여당의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네. 이 선거제 공수처법 복잡한 합의 이전에 먼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하자는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예산부수법안은 해야죠. 또 네. 민생법안도 해야 하고. 네. 동시에 또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법안도 묶어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을 협상수단으로 쓴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1 합의가 있기 전에 먼저 본회의 하는 건 또 안 된다? 아니요.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요. 그건 뭐 좀 원칙의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속했잖아요. 자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하고 계속적 처리한다.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는 정치가 정치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늘 반복듯이 해서야 정치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국무총리 내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현 상황에서 뭐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국무총리 2인자로 가는 게 옳으냐 이런 지적 괜찮으세요? 그것도 문제는 있죠. 사실 삼권분립화에서 국회의장이 국가서열, 대통령 다음에 서열이 국회의장인데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 복속하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동의할 수 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토론돼야 되겠죠. 우리 당에서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나 아직 최종 입장은 아니시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